선배님이 가장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얘기는 없으신가요? 아니 그래서 뭐 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우리가 부산에서 시합하는 국제신보사 대회라고 국제신보사 주최로 하는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인천고등학교하고 비기는 바람에 하여튼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결승전이 경남고등학교하고 대전을 했습니다. 했는데 9회 말 백인천 선수가 서드를 안 나고 투아웃. 그때 저한테 타순이 돌아와서 지가 친 게 센터 앞에 안타가 돼가지고 그 시합을 한번 끝내기 안타로 이긴 그런 기쁨을 맛본 적도 있습니다. 있고 특히나 그 일본 가가지고 오춘삼, 이용숙, 그 다음에 백인천, 김인만, 김종호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행운이 찾아와서 타율로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예, 요 사진은 1956년도 경동중학교 야구팀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. 이게 대구에서 전국 중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 2군 사령부 사령관님이 이동령 대령님인데 저희 5회 졸업생이십니다. 그래서 선배님이 우승을 축하해 주겠다고 부대로 지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포항에 우리 여행도 보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사진입니다. 네, 나중에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동령 2군 사령부의 사령관이셨는데 지금 15회 이동준 선배님이라고 지금 기흥의 그 골프장 하시는 선배님의 형님입니다. 친형님이십니다. 네. 자, 김용호 선배님! 화이팅! 화이팅! 자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열심히 하세요. 좋은 선수 되세요. 좋은 선수 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